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부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성령과 함께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너희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에게 주온 이 시대의 세월을 참으로 잘 아껴 써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맞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코드와 같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것은 타락이요 멸망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들이 다 읽어보면 그 한 세대는 그럴듯한데 지나가면 쾌쾌 묵은 소리가 들려요. 예, 왜 그럴까요? 지나간 세대의 육신이 살고 있는 문명의 세대와 물질의 세대와 과학의 세대가 맞지 않으니까 왜 옛날에는 저렇게 말했을까? 오늘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옛날에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나 과거에 아주 문명이 없던 시대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앞으로 장차에 하신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진리는 어느 시대고 변하거나 가감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완벽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했죠. 무슨 산업이 있으며 무슨 문화가 있으며 어디 문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저들은 학교에서 배우기를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농업국가입니다. 그렇게 배웠어. 농업국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국가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들 맞죠? 네, 맞대요. 우리 국토가 70%가 산인데 30%만 농토가 돼 있는데 농업국가다. 아이놀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우리 국토가 참 억울하네. 왜 평야가 안 되고 30%만 이 농사 질 수 있는 곳이고 70%가 산인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가면서 그러면 산이면 우리나라는 농사 못 짓네. 오직 그때는 농사에만 올인하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남으로 우리나라가 산업국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보고 누가 농업국가라고 보았어요? 누가 농업국가라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쉽게 변해가는 시대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오셨을 때 참 라디오를 가끔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공맨라라만 막 아주 애절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가 한 동네에 하나 있을지 말지요. 예. 라디오가 변해서 예, 텔레비가 되고 텔레비가 변해서 스마트폰이 되고 그것이 변해서 계속 변해가잖아요.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변해가는 문명이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예, 라디오 속에는 음란물이 안 들어있어요. 라디오 속에는 죄질 많은 것들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속에서는 젊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 빼앗길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물질 문명의 더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 살 줄도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팍 퍼먹었습니다. 이야, 술맛이 이렇게 좋으냐? 참 나는 어이가 없는 것은 술이 뭐냐? 다 같이 썩은 물. 썩은 물. 예, 술 먹으면 물이 썩어서 예, 간에서 대사될 때 술이 대사가 심히 힘드니까 간암도 걸리고 경화도 걸리고 간 경비염도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피를 운반하는 심줄 속에도 독체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그냥 쌓이고 쌓여서 동맥 경화도 되고 뭐 수많은 병들을 만들고 여러분 술 먹고 보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 이게 스스로 자기 운동이 안 되고 운동이 이상하게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
다이는 가고 싶은데 위가 안 따라갑니다. 이거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게 우리가 신경에나 몸에나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어? 많은 부작용이지요. 그럼 영적으로 봅시다. 죄가 뭐냐? 죄값이 뭐요? 더 크게 죄값이 뭐요? 근데 죄 짓는 건 재밌잖아. 죄 짓는 건 재밌잖아요. 죄 짓는 거. 밤새도록 죄를 져도 재밌잖아요. 이 왜 이렇게 재밌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이 육신이 끝난 다음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고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죄는 나의 적이지. 죄는 나의 적이요. 그런데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짓고 싶고 죄가 재밌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영혼의 마지막 사형 선고 속에서 파멸의 지옥에 가서 그 무서운 불꽃의 축배를 마시면서 견딜 수 없는 저주의 파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전혀 육신은 밀어내서 모르기 때문에, 응?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밌는 죄를 누가 못 지켜 하느냐? 그러면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이 세월이 주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월을 왜 낭비하고 방탕하고 죄악 속에서 영육이 망할진만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좋은 것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도 어느 날인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당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태양이 바짝 말려버리고 바람이 날려서 먼지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이 육신의 때 세월을 육신을 위해서도 아껴야 되지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뜨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주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세월을 아끼라고 했거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월을 네가 악을 내품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되며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악을 떠나서 가장 지혜롭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 애절하게 당부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일 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2020년도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목소리를 애절하게 들려지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애절한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 끌어안대. 얼마나 애절했더냐? 네가 죄 아래서 죽어가냐?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니 내 피를 바라보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네가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때 성공자가 되라고 애절하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월, 이 모든 날들, 근데 세월과 날들이 육체가 없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없다면 세월이 있던 모든 날이 있던 연한이 있던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것은 육신의 나를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세월이 내 거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세월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무슨 세월 타령을 하겠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있고 세월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육신의 날들을 살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원 전부터 계셨지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섭리 경륜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세월 속에 두셨다. 누구든지 한 세대의 세월을 살다 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가 어떻게 살라는 법도 주었으니 그 법이 성경이다 이 말이요. 아멘. 법이 성경. 이해가 됩니까? 아멘. 법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이라는 법을 인간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자, 지구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데가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가 창조한 자에게, 창조자의 피조물에게 주신 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구가 1초에 16km를 공전하는데 자, 지구의 대기권이 지구를 우여싸고 갑니다. 만약에 대기권에서 지구가 벗어나면 지구가 파산되고 우리 인간 살 길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을 대기권 안에 쌓여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대기권이 절대로 지구를 봉하는데 철저하게 움직여갑니다. 하루요 밤낮을 주관하기 위해서 자전하게 되는데 이 자전하는 이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1초에 440 몇 메타를 가는데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이런 지구의 모든 법칙 속에서 어떤 때 지구가 돈다고 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럼 지구가 이렇게 밑으로 둘 때는 사람이다 쏟아져 버리겠네, 큰일 났네, 저녁이 오면 쏟아져 버리겠네, 안 쏟아져요. 그리고 다 낮에와 똑같아요. 그리고 달달 무슨 날 쟁반같이 둥근 날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그런데 그 달과 해가 뭘 만드느냐? 연한을 만들고 사실을 만들고 일시를 만드는 그런 모든 모독들은 이게 자연이 있던 것이다. 자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달과 해를 통해서
밤낮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세월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내가 세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세월을 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월은 보세요, 우리 인생은 세월 속에서 이제 가고 후손이 옵니다. 매년 오가는 세월의 교차점을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 세월의 교차점이 새해입니다. 근데 새해가 돌아오면 아 새해다, 신년이다. 무엇이 새고요? 작년이 떴던 해가 그냥 떠 있고, 작년이 있던 달도 그냥 있고, 무엇이 새고인가 생각해 보세요. 새것이 무엇인가? 새것이 무슨 새것? 새것이 아무것. 장학진 목사 한번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세월이 지금 작년에서 오늘까지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새것이 돼서 한 해 낡아지고 헌것되고 말았어요. 또 한 해 가면 더 헌것되고 말아요. 인생 새해는 그래서 새것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해가 낡아지고 헌것이 됐으니 다음 해가 또 낡아진다. 네 인생이 낡아지기 전에 네 영혼의 때 새것을 만들어라. 알아들었어요? 응? 이게 새해라고 해서 새것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 하나가 새것이 됐는가? 예, 지구도 점점 낡아져 가잖아요. 응? 예, 싱싱한 산을 파서 도로를 만들고, 보세요, 얼마나 바닷물도 오염이 돼서 낡아져 죽고, 강물도 다 오염이 돼버리고, 지금 전부 다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낡아져가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들 뿐이지 뭐가 새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응? 야, 과학문명이 새것이 왔다. 예, 최고의 과학이 군사과학, 의학과학인데, 여러분, 군사과학이 핵무기를 지구상에 메가톤급으로 만들어서 지구가 60번 이상 불살로 사라질 만큼 준비된 이 핵무기 어느 때 터질 것인가? 성경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들 때가 있으면 없어질 때가 있다고 했으니,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위협적인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그냥 태어나서 그저 어려서 병들면 어려서 훈육하다도 죽고, 수도 앓다가도 죽고, 또 장질부사 앓다가도 죽고, 어렸을 때요. 그렇게 이제 뭐 이질만 걸려도 죽고, 어렸을 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때가 지금 의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됐습니다. 근데 의학이 못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못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가능이 많은 이 세상이 불가능으로 충만한데 무슨 새것이 있냐 이 말이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하늘에서 온 것만 새것이라 이 말이오. 영원히 죽을 자가 살 자로, 멸망할 자가 영원히 영생할 자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우리는 반드시 새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새 것이 되신 분 아멘 합시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아무도 알지 못하나, 새 것이 된 자만 안다 이 말이오.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 되나니 되나니. 응? 여러분, 새것이라는 의미가 뭐냐? 응? 새것. 이 세상에 새것이 어디 있어요? 예, 자동차도 새것을 삽니다. 이야, 새차다. 참 좋다. 근데 타는 순간부터 헌 거예요. 타는 순간부터 헌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한 달만 타고 팔아보세요. 새차 값받나 혼자 값받나? 반드시 혼자 값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보세요, 옷도 이야 새 것이다. 입는 순간에 헌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무슨 새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새 것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지 다 결국 낡아져 없어지는 거요. 그러나 천국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게 준 예수의 생명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새해에 내게 신령한 새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주시면 새것을 위해 더 살겠습니다. 새로운 새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세상에 무슨 새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말이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시고 연안을 주시고 세월을 주신 그 속에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새것이냐 아니면 낡아져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생각하지 못하며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세월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영원히 새것이요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 구절에 서지 않고, 예, 이미 폐쇄되고 낡아지고 죽어져가고 실패자가 되고 좌절자가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로 작정된 마귀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는 순간 사망이라고는 심판의 날을, 육체가 중단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이지요. 참 죽음이 두렵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내 육체가 끝난 다음에 확실한 새 생명으로 새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때가 됐으니 내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이번에 담임 목사의 칼럼 보셨죠? 이제 한참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 위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끝난 다음에 다음 위대한 세계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고통 없는 천국에 가고 싶었고 나 위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뵙고 싶었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인생의 꿈은 오직 천국이라는 소망이요. 나의 주님을 뵙고 싶은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 안에서 절망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이 죽어서 내 죄값을 갚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지 그 주님 얼마나 보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천국이 간절한 사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세월 속에 살고 있으나 새것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세상에 가장 가치가 뭐냐 이 말이오. 가치가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육신을 천하에 있는 돈, 명예, 권세를 얻고자 다 써버리고 낭비한 다음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얻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천하를 다 줘도 목숨이 끝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내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사과가 있어도 예, 사과를 보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먹어야 내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살아야 내 거요. 아멘.
안 사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월은 여러분의 것을 만들려고 주신 세월이다. 그럼 세월은 날마다 내 것 만드는 세월이 돼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월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월 속에서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다. 세월을 떠나면 구원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왜 세월 속에 오셨느냐? 세월 속에 있는 나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오. 자, 물에 빠진 자를 건지리면 물에 들어가야 하듯이 주님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가서 멸망할 자를 살리려고 세월 속에 있는 인간을 세월 속에서 살려주러 오셨으니, 그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니, 그 피 흘림이 여기 계시니, 그의 목소리가 계시니, 그의 생명이 계시니, 그의 죽으심이 계시니, 세월 속에도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제한된 세월 속에서 제한되지 않는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월을 깔보고 값없는 것으로 보지 말고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값진 세월을 얻는 날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월 속에서 드러난 멸망할 인간이 죄악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지워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과 천국을 주러 오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세월을 가진 자는 세월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세월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 밖에, 말씀 밖에, 예수의 피의 공로 밖에, 그의 진리 밖에 있는 인간들은 죄 아래서 멸망받을 심판을 계속 만들어 가죠. 심판받을 일을 계속 만들어 가죠.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세월 속에 죄를 계속 적재해 쌓아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쌓아놓고 간다. 응? 여러분, 사람들은 예,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할 영적 고통을 어렴풋이 남아 알기 때문에 이신 저신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덕을 베풀었으니 신이 있다면 나에게 그래도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보내주지 않겠냐, 내가 어떤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나를 믿어준 대가로 좋은 곳에 보내주지 않겠냐, 막연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막연하지 않다 이 말이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나의 구세주 예수요, 믿음의 대상이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이 세상에 그를 위해 죽는 사람이 수없이 1년에 20만 명씩 지금도 죽어간다 이 말이오. 그를 믿음으로 그를 살기 위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오, 대낮에 많은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나를 도울 신을 내가 찾는 게 아니오, 나를 도와줄 신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땅에.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네, 이 지구상에 다 믿는 그들이 믿는 신들, 사람을 신으로 만든 사람들의 신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천하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다 이 말이요. 그 주님이 성령의 경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 누가 아니라고 경험자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내 평생에 다행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죽음과 저주의 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삶과 생명과 영생과 축복과 천국의 나를 만들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오가고 오고 가는 세월을 분초라도 아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항상 육신의 끝날을 기대하면서, 끝난다면 나는 고통 없는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히 살리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마감하고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사람만이 새 것을 가진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새로운 날의 삶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월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처럼 인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아주 세월은 똑같은 속도로 여전히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세월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어느 누구에게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 나이만큼 늙어가고 나이만큼 죽어간다 이 말이요. 죽어간다. 이 세월처럼 인색한 것이 어디 있어? 기다려줘. 안 기다려. 붙잡을래? 붙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멸망할 죄를 정말로 거칠게 생산하면서 이 세월을 속절없이 낭비해가면서도 시시낙낙거리면서 죽음의 저 지옥의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세월은 참 인색하게도 참 야속하게도 다가오고 지나갈 뿐이요. 예, 어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병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이 10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똑같은 속도로, 아, 10달을 산다면 세월이 좀 길게 좀 여유 좀 주시두고 좀 더 살게 해주지, 그냥 그렇게 거침없이 그냥 똑같이 계속 지나가, 참 얼마나 정말로 야속하냐 그 말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10달 후면 천국 간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다. 참 죄송합니다만 참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다는 속성을 지닌 세월의 장점이 또 하나 있지요. 예, 윤석준 목사 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세월이 지나간 장점이 있어. 무슨 장점이 있냐? 수고와 고통이 끝난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은 전부 다 세월이 장점이 되길 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이면. 수고와 고통이 끝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기다린다. 면류관이 기다린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데 세월의 단점이 있다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 시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의 단점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의 장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말하면, 예, 세월의 단점자는 기회를 잃는 것이요, 세월의 장점을 가진 자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부가 다 세월을 세월의 장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잃어서 어디다 써먹고서 생각해 보세요. 기회 잃은 사람은 어디다 써먹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여러분 육신의 때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세월 속에 있어도 자기 영혼의 때를 어떤 날을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성령과 함께 살아. 성령의 지혜로 살아. 네 육신이 원하는 지혜 말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 성령의 지혜로 살아. 지혜. 예, 지혜. 그리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살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 분별력으로 살아. 성령이 주시는 너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진리로 살아. 진리로. 실패자가 아니지.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주여 내가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격적으로 살아 전인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전인격이 타락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전인격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이 회복된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때 큰 영광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한번 잘 보세요. 기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전투를 가로막는 자와 전투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거의 다 이겨서 종결을 지려고 오는 순간 태양이 저뭅니다. 자, 태양이 저물면 만약에 오늘 밤에 전쟁을 끝내지 아니하면 저들은 내일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침략기도로 때 새로운 전쟁이 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태양을 정지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구가 딱 정지되고 태양이 그대로 떠서 빛을 비춰줄 때 전쟁을 마지막 종결한 것처럼 우리는 세월이 있을 때 영혼의 때 행복을 충결시켜서 그날의 영광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언제든지 이 세월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이 되는데 만약에 세월을 마귀가 사용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내 영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내 영을 죽이는 내가 적군이 되고 내가 스스로 적이 되어서 나를 파탄에 몰아넣는 세월이 될 때 절대 이런 세월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죽어야 하는 질병을 누가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해보신다. 내 수많은 질병과 아니 수많은 죄악과 보세요 이 세상의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누가 해보겠어요? 아무도 해볼 수 없어. 예수만이 해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능이 있을 때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것만이 세월 속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좌절의 소리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좌절당하지 마라. 아멘합시다. 그 좌절하게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예. 주님이 베세스다 연못가에 지나가십니다. 가시다가 누워있는 한 병자를 봅니다. 주께서 그에게 물어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는데요. 이 베세스다 연못은 천사가 와서 물을 아래 위로 확 흔들어 동하게 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저는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물이 통하면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낫지만 나는 누가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예 병드신 분들 감기라도 아멘요. 낫고자 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 응? 그러면 낫고자 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물으시나? 응? 계속 그 소리 반복합니다. 낫고자 응? 하느냐. 결국은 얻어냅니다. 낫고자 해요. 그러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순간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불가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내 주님이 계시다. 예, 우리는 이 세월 속에서 그 주님이 내게 계신데, 내게 계신데 우리는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주님이 내 영혼 데려가면 천국에서 살 것이오. 고쳐주면 땅에서 살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내게 있는 시간이요. 항상 내게 있는 시간. 보세요, 성전 이 미문에 제 기도 구시의 기도호로 들어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향해 말합니다. 야, 날 봐. 나 지금 주목해서 봐. 그냥 뭐 좀 줄까 해서 아마 많이 줄라나 보다. 보라고는 거 보니까 왜? 그래서 구걸해서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줄 은과금은 없죠. 그럼 은과금도 없는데 뭐더러 쳐다보라겠냐 그 말이고. 얻어먹는 게 소원이고 많이 얻는 게 소원인데 아니 네게 줄 은과금은 없다.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뭐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려고 네게 있는 걸 네게 주리니 하느냐.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야.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 노동해서 먹고 살아.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주려고 하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불가능한 내게 있음을 아는 세월 속에 나를 붙들어 주려고 계시다 이 말이오. 근데 왜 세월 속에서 그 주를 만나려고 애타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가. 응? 주목하지 않는가. 2020년도는 주님과 함께 살자. 이해가 됩니까? 야, 보세요. 세월보다 훨씬 시간보다 빠른 것이 무엇이냐.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보세요. 마귀 사단 귀신은 세월 속에서 나로서는 죄 아래서 멸망시켜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지만 자 자연스럽게 죽든 어떻게 죽든 세월 속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서 지옥 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월보다 빨리 마귀 역사의 세월보다 빨리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세월보다 빠른 영적 생활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오. 우리는 탕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탕자와 같이 그러나 탕자가 자기가 가진 세월은 철저하게 파멸 속에 멸망당했으나 아버지와 함께할 때는 절대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은 부유한 세월이었다 이 말이오. 2020년도는 나그네 된 세월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자.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자 이 말이오. 할렐루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어리석음은 정말로 자기 세월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지만은
성령과 함께 지혜롭게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땅에서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든지 세월을 아끼리라, 내가 좀 멋지게 살리라,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성경도 많이 읽어버릴 것이다, 예배도 잘 드릴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보겠다 다짐을 수없이 하지만 다짐뿐이지 되는 게 없었다면 세월에게 속은 거야. 세월 속에서 세월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네. 절대 당하지 말자. 네. 할렐루야. 네. 아, 속았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는 정말로 연초에 작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못 산 이유가, 2019년도에 못 살았던 이유가 뭐냐?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 세월을 가지고 속이고,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육신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가지고 속이니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날 오늘 만들지 않냐면,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절망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준 세월의 장점은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시간이요, 기회요, 장소요, 미션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세월을 다소 낭비했을지라도 새해에는 세월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늘의 마음껏 영광으로 상으로 면류관으로 두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실패하지 말고 진리 따라 말씀으로 성령의 전인격적인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음 날의 영광을, 그리고 오늘의 영광을, 내가 다른 것은 이웃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나 예수라는 이름은 항상 줄 수 있고, 내가 내 가족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나 예수의 피의 공로는 항상 줄 수 있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나 예수라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줄 수 있고, 나는 이웃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나 그에게 지옥을 뺏고 저주를 뺏고 죄악을 뺏어서 예수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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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지난 날의 세월, 내가 몇 년 살았습니까? 많은 날들을 버리고 버린 날들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들은 내게 주신 절호의 한 해의 기회, 내가 한 달 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내가 6개월 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세월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날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니 그때까지가 나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 하옵소서. 찬스를 놓치지 말기 하옵소서. 시간을 놓치지 말기 하옵소서. 육신의 때를 놓치지 말기 하시고 준비하기 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진실로 무효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 영혼의 때 영생과 충동을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까지 낭비하며 절망 가운데 살던